그랬다고 해요. 대단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게 가족들이 같이 함께 들으시라고 제가 옛날 노래들도 많이 띄워드리고 있어요. 네, 또 설 명절에는 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 네. 혹은 삼촌, 이모, 고모, 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은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우리 신동희 씨께서 나는 오늘 명절이라고 아침부터 휴대전화는 멀리한 채 일하며 보냈는데 일을 다 끝나고 확인해보니 어제 내 번호를 받아갔던 남자한테 연락이 와 있었다.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답장을 할 수가 없어 슬펐다. 올해도 안 생겨요. 애인이 안 생겨요. 응?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아니 왜 늦었다고 답장을 안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디 TV인가 책에서 봤는데 네. 그 남자, 그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네. 나왔어요. 337 전법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요? 답장을 보내죠. 네. 그럼 답장이 오잖아요. 네. 3분을 기다리래요. 아. 그 답장을 보내고 또 오면 3분을 기다리래요. 아. 그 다음에 또 답장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7분을 기다리래요. 네. 사람의 애간장을 태워라. 아, 계속 기다림을 주는 건가요? 신동희 씨 이 방법이 통했을지도 몰라요. 네. 아, 이번은 337을 313171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자, 오늘부터 그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굉장히 긴 연휴예요. 수목금요일이 설 연휴고 또 보너스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해서 5일이나 쉴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긴 연휴, 평소에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었던 친척집에 마음 놓고 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일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시간으로 함께 해볼게요. 네. 1부에서는 고향 내려가시는 분 지금 어디쯤인지 사연 받아봤는데요. 지금 일하느라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도 못 가고 가족들과 못 보내게 됐어요. 너무 속상해요. 위로해 주세요. 저는 보안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다들 집을 비운 연휴가 저에게는 더 바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드리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고향에 못 가는 분들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와 콩, 스마트폰 이용자는 All2로 보내주세요. 네. 호호호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여려려 콩은 무료 스마트폰 사용자 분들은 R2를 이용하면 무료로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은혁씨가 이 뒤에 랩하는 거 네. 제가 랩하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예? 비슷하잖아요. 어떤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인데요? 무료인 콩과 R2 많이 이용해주세요. 느낌 좋잖아요. 저는 느낌 좋아요. 알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까요? 좋아요. 10대 전용 화장품 야다에서 스킨케어 세트, 아틀리에 뷰티 아카데미에서 유기농 샴푸 까리떼, 스킨칠구에서 비비크림 세트,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 이츠스킨에서 롱앤블림 마스카라 세트, 모나미에서 슈퍼겔 큐펜 세트, 해피머니 스타 상품권에서 상품권,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대원 CI에서 아바타르를 비롯한 만화책 한 상자, 정성화가 출연하는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 티켓을 다섯 쌍께 드립니다. 되나요? 아유 그럼요. 시그릿 반가워요. 네, 우리 쇼키라 청취자분들에게 언능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그릿의 단신동안 짐승이다 효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왔어요. 반가우시죠?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명곡을 하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명곡, 일기예보의 좋아좋아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자꾸 좋아좋아 해주니까 행복하게 느껴지거든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목요일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시라고 이 노래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같이 들어볼까요? 시대나요? 오늘은 시크릿의 효성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효성 씨 목소리 참 씩씩하고 좋습니다. 예. 효성 씨의 신청곡 일기예보의 주아주아였습니다. 네. 유진주 씨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진짜 많이 나오네요. 2195님은 저도 사랑합니다. 시크릿 언니들 사랑해요. 밝아요. 예. 네, 이번 주는 시크릿 여러분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들려주는 신청곡 되나요? 줄여서 연예인 DC 되나요? 네. 우리 슈키라 청취자 중에서 연예인분들의 신청곡